우리 시간 계속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 갇혀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억류는 없다. 적들의 인권 공작일 뿐이다 라는 말을 북한이 이번에 하였습니다. 강제 북송된 선교사와 탈북민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이후로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는 남한 국민 선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남한 국적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돕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다가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분인데요. 성함을 말씀드리면 김정욱 선교사, 2007년에 부터 사역을 하다가 2013년에 북한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 이분 또한 2014년 10월에 북한으로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 이분은 2014년 10월에 이분도 체포되어졌고 2015년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김정욱 선교사 또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김국기 선교사 또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탈북민 출신의 탈북민 지원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고현철 씨, 김원호 씨, 함진우 씨 이렇게 세 분이 북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구금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지난 5월과 7월에 보낸 서한에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한 장의 공식 답변서가 왔다. 그는 언급된 모든 혐의들이 그는 언급된 모든 혐의들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으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북한에 억류된 자들을 계속 기억하여 기도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북한 감옥에 갇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남한 정부의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해당 공직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모세와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 이들을 구출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에 납북되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당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잡혀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이충길 선교사, 또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 선교사 탈북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놓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쳐 삼으셔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구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의 몸이 되어 교회로 하나님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를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관련 하나님 정부에 있는 기관들 또한 하나님 그들이 풀려나오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미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친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들을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을 곁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현지인이 버린 물건을 주워서 귀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중국 땅에 1,000명, 3,000명, 5,000명 이런 단위의 외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귀국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소재 북한 건설회사 노동자 10여 명이 최근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해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북한 건설회사의 일감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런 가운데 귀국 명령을 받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마구잡이로 주워와 자신들의 귀국 짐에 담아서 돌아갔다고 한다. 데일리 NK 보도 내용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귀국 노동자들의 삶을 인도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당신께 대한 찬송처럼 땅끝까지 이르며 당신의 오른손에는 공의가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는 분이시다. 시편 48편 10절 14절 말씀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장기간 노동과 임금을 과도하게 착취당하며 노예처럼 일했는데 정작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힘들고 고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여 황폐한 그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시간에 귀국하는 노동자들 또한 여전히 중국과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해외 노동자들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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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 찬송처럼 땅끝까지 이르며 당신의 오른손은 공의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 해외에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귀국당하는 하나님 그런 노동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도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중국에서 하나님 그들을 또 러시아에서 그들의 일들을 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또한 북송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북한으로 귀국하고 있는 하나님 노동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생 그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들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노동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북한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일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이들에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보혜사로 보내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억류되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이 그들에게 믿음과 격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러시아와 북한에서 하나님 노동하고 있는 이들 북한에서 보내서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노동자들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